뉴욕 여행을 마친 후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부터 슬금슬금 감기 기운이 오기 시작하더니 LA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아프기 시작했다. 혹시나 해서 코로나 테스트를 해보았다. 임신 테스트기처럼 생긴 게 두 주 나오면 양성이라는데 결과를 기다리며 기분이 묘하다. 여보, 이게 뭐라고 떨린다. 이거 두 주 나오면 네거티브야? 임신 테스트 하는 것도 주택에서 믿지 않았어? 응. 임신 테스트는 두 주 나오면 뭐야? 임신이지. 임신이야? 끔찍하다 끔찍해. 이게 임신이면 이거 오늘 내 기립 나오면 오늘 합방하는 거야? 제발 두 줄 나와라. 여보 저리 가. 나 코로나. 코로 뭐가 나왔어? 양성이야. 진짜? 진짜네? 응. 큰일 났다. 테스트 결과 임신이 아닌 양성이 나왔다. 코로나에 걸린 것이다. 아, 나 휴가 일주일 남았는데 완전 망했네. 망했다. 아직 휴가가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꼼짝없이 집에 갇혀있게 생겼다. 와, 완전 여보, 당신 휴가제 완전히 진짜 코로나로 푹 쉬겠네. 오늘부터 각방이고 자기 나를 간호를 해줘야 돼. 밥 다 차려주고. 여보 걱정하지 마. 나 라면 한 바퀴 찾아놨으니까. 게다가 열이 102도까지 오르니 너무 힘들었다. 102.7도? 102.7도? 왜 점점 더 올라가지? 아, 아파. 침을 삼키기도 힘들게 목이 아팠고 기침은 숨이 넘어갈 정도로 나왔다. 코로나는 꼼짝없이 방 안에만 격리되어 있어야만 되는 병이다. 아이들마저 나를 멀리한다. 그래도 남편이 낫다. 죽어도 같이 죽겠다고 꼬박꼬박 밥 챙겨준다. 코비드 환자용 음식이야. 아직 안 죽고 살아있으면 주는 거야. 땡큐 여보, 빨리 나가. 그래도 우리 남편이 이렇게 계속해서 먹을 거를 날라주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조합인지 모를 음식들. 코로나 격리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썰면 복숭아가 이렇게 되지? 이게 뭐야? 버러가 빨래 비누처럼. 버러가 빨래 비누. 아, 잘 봐. 진짜 비눌 수도 있어요, 뭐. 근데 이 복숭아 뼈는 뭐야? 이게 고기로 치면 이게 갈비야, 갈비. 다 뜯어 먹어. 아프니까 잔소리할 힘도 없네, 진짜. 다 뜯어 먹어. 코로나 걸리면 입맛을 잃기도 한다던데 나의 입맛은 여전히 살아있다. 하루 종일 방에 갇혀서 먹어도 되기만 하니 지방 흡입기로 뽑아내도 시원찮을 뱃살이 더 늘어버렸다. 환장한다. 내가 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누워서 TV 보기 밖에는 없다. 밀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다 보고 유튜브 영상 다 보고 넷플릭스 다 보고 더 이상 할 게 없다. 마지못해 영상 편집 작업이라도 하려보니 머리가 아파서 그것도 쉽지 않다. 방 안에만 꼼짝없이 일주일을 갇혀 지내다 보니 감옥에 독방이 왜 무서운 곳인지 알 것 같다. 음식도 필요 없고 TV도 소용없다. 자식도 필요 없고 친구도 소용없다. 자식 새끼들은 지들 감염될까봐 방문 앞에 얼씬도 안 한다. 혹여라도 주방에 내려가면 다들 마스크 집어들고 난리가 아니다. 괘씸하다. 지들 뉴욕 여행 시켜주려고 쓴 돈이 얼만데. 그래도 믿을 놈은 남편밖에 없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말을 하지만 말이라도 감격스럽다. 코로나 나오면 제일 먼저 자식들 떼어놓고 뭐란 듯이 남편과 둘이서만 여행할 것이다. 여보 기뻐해줘. 임신이 아니야. 드디어 10일 만에 클리어됐다. 나 이제 해방이야. 예스. 나도 해방이다. 일주일간 아파 누워있으면서 귀한 깨달음을 얻는다. 뻔히 속보이는 말이라 할지라도 말 한마디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같이 죽을 남편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느새 남편과 단둘만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니 말이다. 잘 올라오네. 잘 올라오면서 왜 그래.